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내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.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까지 포털 사이트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바로 만도인데요. 만도는 자율주행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신설 법인명은 MMS라고 하는데요. 100%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체제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. 2025년까지 합산 매출을 9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분할 기일은 9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. 이 만도 측에서는 현재 급변하는 시장의 허들을 넘어서기 위한 요소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아직 이에 대해서 이 증권사의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. 오늘 이 주가 추이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K이노베이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공장의 투자를 위한 그린론에 5억 달러 차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이 그린론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린론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이는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이 배터리 사업이 친환경 사업으로 다시금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지난 1분기에 헝가리의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신설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HDCI 컨트롤스인데요. 일주일 전쯤에 HDCI 서비스와 합병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HDC 랩스를 출범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합병 후 사물진흥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합병 이후에 보유 현금은 무려 2천억 원대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신규 사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. 16,4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어제 인터배터리 2021이 열렸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폭의 기술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.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그리고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하이니켈 양극재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맞춤형 소재와 신속 양산하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 기술도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주가 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종목 4가지 살펴보고 왔습니다.